거꾸로 늦어졌대요. 그 기사 내용이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네. 러시아는 고양이 좋아하는 나라로 되게 유명하대요. 아, 그래요? 네, 왜? 고양이 엄청 좋아한대요. 근데 보통 아. 보면 러시아가 되게 추운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영하 30도가 기본이잖아. 아, 그래요? 네, 기본이에요. 영하 30도였대요, 그때가. 기본은 아, 아니겠지. 그치. 영하 그 30도가 지역이 추웠나 보지, 네, 그렇게. 추운 지역이었고 영하 30도였던 거죠. 네. 근데 영하 30도인데 이 고양이를 밖에 던진 거예요, 아, 기차 그냥? 밖으로.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가 그 발견이 됐어. 예. 기차 밖에서? 에그 던져진 곳에서 한 800m 되는 지점에서 이 고양이가 발견이 됐어요. 아, 그러면 던져진 다음에 살아있었나 보죠? 네, 던져질 때는 살아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얼어 죽은 거예요? 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고양이가 거기서 이제 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몸에 그 흔적 있지? 무슨 흔적? 뭐라 그러니까 상처? 그치. 야생 무슨 동물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뜯은 흔적도 있고, 고양이가 엄청 고생을 하다 죽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조금 지난 뉴스인데, 한 1월 23일 날 있었던 뉴스고요. 22일 날 BBC에 이제 났었던 뉴스예요. 근데 이 열차는, 그러니까 지난 11일 날, 네. 사실은 11일 날, 에카테린 부르크에서 상트페르 부르크. 아, 이게 되게 부르크로 돼 있더라고. 상트 상트페테르 부르크. 예, 아, 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 어려워. 예. 그 근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러시아의 서부 외딴 지역이 있어요. 네. 키로프 역에서 열차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그러니까 달리는 기차 안에서 달리고. 본래는 손님이 데리고 온 네, 고양인데, 맞아요. 길고 가는 줄 알고? 네, 그러니까 손님이 데리고 왔었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잠깐 뭐 이렇게 딴청을 피운 사이에 이제 고양이가 어딜 돌아댕겼는지 그랬나 봐요. 하여튼 고양이가 혼자 있었던 거죠. 혼자 있는 고양이를 보니까 이제 승무원이, 아, 이 고양이가, 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얘를 아, 그럼 달리는 중에 막 버린 게 아니고, 뭐야, 기차역에서, 기차역에서 파는 거야? 예. 그럼 문제가 안 되네. 당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기차역에서 밖에 있다가 탔으니까 아, 다시 내보낸 거 아니야? 밖에 있다가 탄 애가 아니라 거기 계속 타고 있었던 아니, 애지. 밖에 있던 애가 들어온 지를 오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로 했는데 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주인 있는 고양이를 길 고양이로 알고 보낸 것도 문제지만 우선 나는 어떻게 이 반려묘를 기차 안에서 이렇게 위험하게 던지냐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닌 위험하게 거잖아. 기차가 달리는 중에 던진 건 그런 거 아니고, 아니잖아. 기차가 잠깐 정차했을 때 던진 그러니까 거예요. 그때 들어온 줄 알았던 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발견했는데, 그냥 정차할 때 버린 거지. 그러니까 정차할 때 들어온 게 아니고, 정차할 때 그냥 내보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차했을 때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버린 거 아니야. 아, 길고양이니까. 그건 그런지 모르는 거지. 아니, 그거는, 제목 써있잖아. 길고양이를 착각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길고양이로 착각을 했는데, 그 안에 언제 들어와서 언제 탔는지는 모르고, 이제 그 정차했을 때 이제 버린 건데, 근데 이 고양이가 어쨌든 버려진 상태에서 그 역에서 800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죽어서 발견됐어요. 사체로 발견됐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공분이 엄청 많이 일어난 아, 거죠. 그래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시민들이 막 청원 넣고, 3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막 청원 넣고, 그 승무원을 어떻게 해달라, 징계해달라,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근데 승무원이 잘못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답답한 건가? 엄청나게 잘못한 건가? 아니, 갑자기 엄청나게 잘못한 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건지 목사님이 두분 말씀이 좀 답답하네요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얘기해봤어. 뭐가 답답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외부에서 들어온 줄 알고 버린 게 맞다고? 모르죠. 건지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그거. 기사 보셨어요? 예. 근데 그게 맞겠지. 그러니까 승무원이, 고양이가 기차에 탔네? 하고 내버린 거겠지. 그럼 그거는 승무원으로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승무원이 기차에서 동물을 내리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바꾸기로 했어. 러시아 철도공사가 이, 아, 뭐 규정이 있어요? 이 사건을 이유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이후에? 네, 이후에 이제 바꾸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사건은 그 뭐 사람들이 이제 내던져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 고양이가. 어쨌든 밖으로 이제 내몰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고양이 자체가 그 역에서 들어온지 안 들어왔는지 그거는 잘 몰라.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고양이는 그 차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내 던져진 거죠. 그리고 아, 그러니까 승무원을 막 옹호하는 건 아닌데 승무원이 부주의한 건 맞는데 그게 얼핏 봤을 때 느낌이 아주 그 승무원이 진짜 무슨 사이코패스여 갖고 아주 폭력적이고 막 동물을 막 학대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지. 실수로 내보낸 거지. 지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밖에서 들어왔어. 그러면 내보내야지 하고 내보내서 내보낸 거 아니냐는 거야. 아니야, 기차를 배회하고 있었던 거야, 이 고양이가. 이 고양이는 밖에서 들어왔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양이 열차를 막 배회하고 있는 걸 이제 찾아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고양이를 내보낸 거고. 그래서 그때 지금 러시아가 아주 그리고 뒤집었다? 이게 뭐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동물을 이제 그 추운 겨울에 이제 30도가 되는 추위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나갔다는 거는 아, 또 엄청 추우니까? 네, 그리고 그 고양이는 길고양이가 아니었잖아요. 집고양이는 밖에서 아니 모르잖아. 직무원은 지금 모르는 거 아니야. 이게 길고양이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 아니야, 지금. 아, 그치. 길고양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길고양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거 알았으면 절대로 안 내보냈겠지. 안 내보냈겠지. 근데 이 고양이가 어쨌든 야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나가자마자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죽은 건데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하여튼 러시아의 여론은 악화가 됐고 그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있는 그 동물에 관해서는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규정을 놓기로 한 거지. 하게 됐다. 네. 아, 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 않은 사건 같긴 한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네, 그래서 해고 청원에 한 30만 명 정도 넘게 동참을 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기사로 크게 떴었습니다. 이렇게 동물에 관한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세계 오늘은 러시아 이슈. 네, 러시아 이슈를 갖고 오셔가지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정의 어따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